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네요. 코로나 백신 맞았고요. 15분 대기하다 나왔는데 오늘 한번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더 아프다는 소리가 있던데 한번 볼게요. 일단 문화집으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영상 켤게요. 뿅. 여러분 집에 도착했고요. 약간 잠아요. 약간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건가요? 아, 좀만 자고. 아,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좀만 잘게요. 여러분들 한 2시간 가량을 기절했거든요. 아, 이게 졸린 거랑 배가 상당히 고파요. 와, 이거 부작용이 아니라 이거 맞으면 배고프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던데 진짜 배고프네요. 아, 개인적으로는 잠을 잘 못 자는 저로서는 잠을 좀 푹 잘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다 일어났는데 오늘은 일반식을 며칠 만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말이, 햄, 제육볶음, 하이라이스에 계란 올린 미역국. 잘 먹겠습니다. 와. 제가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맛있다. 맛있다. 차가워. 술집? 아, 확실히 술집 안주가. 술집 제육볶음. 여러분 이거 아시죠? 단무지. 계란말이 왕 커요. 와, 맨날 식단 하다가 먹으니까 온몸에 지금 짠맛 단맛이 막 혈관 타고 흐르는 느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나왔는데 짜장밥을 이거 먹으면 개쩌는 거 아시죠? 제육볶음 소스에 찍어서. 미역국에 맨날 할머니가 해주던 맛 안 나냐? 키워준 사람 잘 먹어 봐, 그치? 한국인은 밥심. 여러분 여기 팔뚝이 누가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아파요. 어제보다 아프네요. 어디 가요? 서울 가요. 뭐 하래요? 왁싱하러. 극혐, 비둘기 개극혐. 명동이 사람이 조금 많아졌네요. 우와, 아침에 시원했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이걸 존나 많이 주시나요? 이거? 게디오? 샴푸랑 트리트 마트 진짜
이렇게 더티 향수도 아예 있네. 바디 스프레이 말고. 이번에 나온? 아니야, 돌아온. 돌아온? 블랙 그레이즈 라떼. 그레이즈 뚜 라떼. 먹어봐. 어때? 시려? 맛있냐? 응. 선물 사들고. 아이씨. 밥 먹었나? 어. 아. 마스크 벗어. 아, 여기 사람 없어서 마스크 벗어. 네.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 좀 벗을게요, 여러분. 와, 진짜 더워요. 망원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이요. 네, 양념이랑 달콤이요. 사람 없는 데로 와서 골목에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있지? 닭강정. 역시 닭강정이 지려? 달콤한 맛 먹은 것 같아. 양념치킨 맛. 맛있다. 와, 개맛있네. 응, 응. 배고파서 그런가? 둘 다. 완벽하게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크림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샷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네요. 아, 맛있어, 맛있어. 거기 쌍용 다니는 사람들만 보낼 수 있는데. 소금이랑 오이 찍어 드시면 더 맛나.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넣으면 맛있는 거. 여러분, 기차 시간 때문에 돈가스 다 먹으면 찍지도 못하고 뛰어왔거든요.
코로나 검사 결과 아니라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 몸 누가 두들겨 팬 것 같거든요. 진짜 근육통이 너무 심해요 지금. 아, 열나고 근육통 진짜 미치겠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많이 좀 먹으면서 막 보면서 스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팀에서 CCTV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안팀입니다. 소식통장 이게 끝이 아니었어. 한 새벽 2시쯤에 싸우는 느낌이 났어. 그러니까 보면서 따는 거잖아. 다시 상황실로 돌아오는 굉장히 그 CCTV에서 말하는 그 여자.